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비상교과서 50페이지입니다. 네, 지층의 생성 순서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케이크를 만드는 거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색색깔의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밑에 쌓아야 되는 게 누굴까요? 제일 먼저 만들어서 쌓는 게 네, 파란 색깔이 될 거고, 그 다음이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네, 빨간색이 제일 마지막에 올려지겠죠. 그래서 아래 있는 것이 가장 그 오래된 것이고 위쪽으로 갈수록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층을 이렇게 봤을 때 지층이 생성된 순서 또는 그런 과정을 알아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지사학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사학의 법칙은 지층은 말 그대로 그 시대에 살았던 그런 생물체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층은 지구의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그 지층을 연구함으로써 과거는 어땠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동일 과정의 법칙입니다. 그 케이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제일 아래 시트를 올리고, 이렇게 케이크를 쪼글쪼글 올리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은 과거에도 같았어야만 우리가 그 모양을 보고 추론할 수 있듯이, 현재 일어나는 일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잘 관찰을 하는 것이 과거를 푸는 열쇠가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평체적의 법칙인데 지금 우리 50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면 해수면보다 아래쪽에 있는 바다 밑에서는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점점 퇴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퇴적은 바다 밑에서 수평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수평퇴적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얘가 역전이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평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지층은 아래 있는 지금 A가 가장 먼저 쌓인 오래된 지층이고 F가 가장 네, 최근에 쌓인 지층이라는 법칙이 바로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관입의 법칙인데 관입의 법칙의 경우는 말 그대로 관입이 일어난 층이에요. 자, 우리 먼저 이렇게 지층이 쌓여 있고 나서 관입은 아래에 있던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렇게 지층을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입을 한 암석이 가장 나중이 되겠죠.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것. 그리고 이 지층들은 이것이 가장 오래됐고 이거는 덜 오래됐고 이게 가장 최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입을 당한 암석 은더 나이가 많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부정합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지금 아래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걸 보면은 뭐 융기 일어났다가 다시 층강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부정합이 형성이 되는데 이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아래 있는 층이랑 위에 있는 층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에는 긴 시간 간격이 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동물군 천이의 법칙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고성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공룡화석이잖아요? 근데 이 고성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그 부산 다대포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다대포에 있는 지층이랑 고성에 있는 지층은 비슷한 시기에 퇴적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그 영월에 있는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공룡이랑 걔는 고생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퇴적 시기가 다른 거, 퇴적 시기가 다른 지층에서는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다르다. 이것이 바로 동물군 천이의 법칙인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화석에 의해서 이 관계를 밝힌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52페이지로 가면은 지층의 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층의 대비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 지역에 있는 지층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약간 비유했듯이
고성에 있는 거, 통영에 있는 거, 진해에 있는 거, 부산에 있는 거,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그 퇴적층들을 비교를 해서 얘네가 선후관계가 어떤지를 밝히는 것을 바로 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이 되는 화석, 뭐 3요층이면 3요층 또는 공용 발자국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아니면 동일한 시기였음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암석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열쇠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건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층이 될수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바로 그 화산재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산이 분출을 하게 되면 넓은 면적을 단시간에 다 덮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산재가 쌓여 있는 이 시기는 다 동일한 시기죠.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다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경우가 바로 석탄층이 있습니다. 석탄층은 열대 우림, 즉 식물이 왕성하게 막 자라게 될때 매몰이 되어서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응해암이나 석탄층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는 지역을 비교하는 것에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먼저 A에서 C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층을 점선으로 연결하고 새 지역의 지층을 대비하여 오래된 지층이 있는 순서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라고 했는데, 자, 먼저 지금 응해암이 발견되는 이 시기들은 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게 이렇게 점선으로 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것도 지금 점선으로 끌 수가 있고, 지금 위에 있는 갈색깔도 지금 그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응해암보다 더 오래된 거죠. 이 연핑크 색깔은. 그리고 이 회색깔도 더 오래된 거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있는 것은 밑에 있는 지층이 드러난 것이겠죠. 그럼 A, B, C 중에서 누굴까요? 네, B가 되는 것이고, 가장 나이가 젊은 지층이 있는 곳은 누굴까요? 네, 응해암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층서가 많이 나온 거죠. 바로 C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래된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BAC의 순서가 되겠죠. BAC.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의 D에서 F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분포하는 지층을 점선으로 연결하고 이 지역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 맨 밑에 있는 갈색깔 지층에서 3요층 화석이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곳에서는 네, 조개 화석이 나오고 있고, 맨 위를 보니까 이게 가리비 같잖아요? 네, 가리비 화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D랑 F에서는 이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오는 데에 비해서 E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DF에 비해서 약간 융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층이 융기되면서 지금 침식 과정에 의해서 암모나이트가 있는 지층이 깎여 나갔을 수도 있고, 또는 암모나이트라는 것은 바다에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라는 지역이 바다가 아니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뒷페이지예요.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 것인데, 자, 그림에서 부정한 면을 찾아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부정한 면이라고 하면 잘려 있는 거죠. 자, 지금 C랑 DF의 경계, 지금 여기가 바로 부정한 면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 부정합은 바로 뭘까요? 네, 지금 이 부분은 경사부정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난정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난정합과 경사부정합이 두개다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에서 I를 생성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먼저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I가 제일 먼저 쌓이고, 그 다음이 H, G, E, D의 순서가 될 거고, 그리고 얘네 지층이 다 쌓이고 난 이후에 이제 암맥 F가 관입을 했겠죠. 암맥 F가 관입을 했고, 융기하고 침식된 이후에 침강되어서 퇴적이 되면 부정합이 형성이 되어서 이제 그 뒤에 CBA가 퇴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때 이용한 지사학 법칙은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오래된 것이다. 지층 유중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네, 암맥 F가 가장 젊은 것이기 때문에 관입의 법칙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층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부정합의 법칙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와 과거는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동일 과정의 법칙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라면 네,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맥이 형성된 이후에 융기, 침강, 대적, 다시 융기되는 이 과정은 부정합이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